세종의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이후 첫 분양으로 관심을 모아온 세종자이 청약 결과 예상대로 역대급 청약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 심리가 커졌고 전국 청약이 가능해서 외지인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종시 6-3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자이 더 시티. 세종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이자 하반기 민간 마지막 공급으로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모두 1,106가구를 모집하는 일반 공급 청약 접수 결과 역대급 경쟁률을 보이며 예상대로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수요자들의 청약 기대 심리가 커졌고 일반 물량의 절반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관심을 키웠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1,257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또한 청약 가입자들을 불러모은 원인입니다. 일단 전체 공급 물량이 매우 적고요. 그리고 특공이 폐지됨에 따라서 청약 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전국 청약이다 보니까 외지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 244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평균 92.9:1로 세종 특공 역대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고 생애 최초 84제곱미터 A형은 무려 600:1을 넘었습니다. 전체 1,350가구 가운데 추첨제 물량이 85제곱미터 추가 물량의 50%인 521가구가 배정됐고 추첨 대상의 75%는 무주택자, 나머지는 1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을 통해 발표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